마녀가 찾아왔어요. 꼬꼬꼬꼬꼬꼬 마녀가 날아왔어요. 우리 좋은 날 팬분들에게 먼저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팬 여러분 모두 모두 반갑습니다. 김다은입니다. 아우, 네. 에너지가 좋다. 똘똘하다. 네. 네. 아니 제가 네. 두 살 때 춘천에 네. 왔었고요. 네네. 그리고 4년 전에 백대명산 중에 하나인 또 네. 오봉산에 다녀왔는데 네네. 정말 볼거리 많고 예. 즐길 거리 많고 놀 거리 네. 많은 춘천에 네. 초대되어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아니, 네, 죄송한데 네. 두 살 때 기억이 나요? 저는 기억이 안 나죠. 아, 그래서 아버님이 또 저희 아버지께 여쭤봤어요. 아버지가 네. 또 말씀해 네. 주셨는데 뒤에 또 아버님이 또 오셨더라고요. 맞아요. 함께 왔습니다. 네, 얼마나 보기 좋아요. 정말 다현 양은 인사만 해도 똘똘함이 느껴지는데 맞아요. 사실 다현 양이 대표적인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은 거의 다 참여를 했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노래를 잘해도 저도 그렇고 모든 가수들이 좀 오디션 무대에 서면 서기 전에 좀 긴장이 되잖아요. 맞아요. 다현 양의 그 비법이나 뒤에서 이렇게 긴장을 푸는 방법이 혹시 있나요? 저도 초반에 경연했을 때 마이크를 이렇게 떨면서 맞아요. 정말 많이 떨려요. 네, 이렇게 떨면서 무대를 네. 했었는데 제가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에 열심히 찾아봤어요. 안 떠는 법. 안 떠는 법. 네. 귀여워. 아, 귀여워. 또 이렇게 검색을 또 했어요. 그거 나와 있어요? 나왔어요? 그래서 많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해봤거든요? 네. 하나도 효과가 없는 거예요. 어, 그랬구나. 그래서 제가 찾은 거는 연습을 많이 한 곡은 안 떨리더라고요. 그렇죠. 네. 빙고. 역시. 이제 연습만이 살 길이라고 연습을 주거라 했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다은 양한테. 어린 나이에 엄청난 걸 배웠구나. 뒤에서 야. 많은 연습을 하니까 연습한 만큼 이렇게 또 무대에서 맞습니다. 긴장에도 풀리고 맞습니다. 하니까 역시 연습만이 살 길이라는 게 예. 기특하네요. 우리 또 다은 양이 트로트 신동이기도 하지만 국악 신동입니다. 어? 그렇죠. 국악 한 소절 들려주세요.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아, 그러면은 꽃타령을 조금 들려드릴까요? 꽃타령? 그러면은 제가 음을 잠시 좀 맞출게요. 네. 자 튠. 자 춤 좀. 됐습니다. 이음. 자. 자 하나 둘 시작. 꽃사시오 꽃을 사시오 꽃을 사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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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꽃이로구나 봉올봉올 맺힌 꽃 숭얼숭얼 달린 꽃 벅실벅실 웃는 꽃 활짝 피어 다 핀 꽃 벌모아 노래 한 꽃 나비 한 자 춤춘 꽃 여기까지 할까요?
아니, 감사합니다. 호흡이 우와 쭉 가네요. 귀가 통통 튄다. 정말 귀가 뻥 뚫리고 통통 튀는데 예. 아, 다현이 형 보면서 제가 좀 많이 반성을 하게 되네요. 제가 이 나이 때 뭐 했나. 뭘 뭐예요. 잘 자랐죠. 잘 자랐는데 그럼요. 그만큼 다현이 형이 예. 너무 기특하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기대가 많이 되는 가수 네, 하니까요. 맞습니다. 아 노래를 통해서 감동을 준 우리 다현이 형의 더 큰 미래를 기대해보면서 계속해서 우리 김다현이 형의 무대를 청해보겠습니다. 나같이 박수 주세요. 네 여러분 제가 다음 노래를 들려드릴까 하는데요 춘천하니까 제가 소양강 처녀라는 곡을 들고 왔어요. 여러분 모두 아시나요? 네! 함께 불러주셔야 돼 아시겠죠? 네! 다음 곡 소양강 처녀 들려드리겠습니다. 앞에 좀 나가서 부를게요. 불러봤는데요. 함께 부르시니까 여러분 좋으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춘천 막국수 닭갈비 축제가 개막식이잖아요. 그쵸 여러분? 네! 그럼 저희 개막식이니까 춘천 막국수 닭갈비 축제가 대박나라고 다같이 박수와 함성 질러볼까요? 박수와 함성! 여러분의 소리에 따라 춘천으로 많이 오실 수도 있고 안 오실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 좀 더 힘내서 더 크게 박수와 함성! 감사합니다. 이 정도면 많은 분들이 춘천에 찾아오실 것 같습니다. 오늘 이런 뜻깊은 축제에 다시 한번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또 춘천에 왔으니까 끝나고 또 닭갈비랑 막국수 맛있게 먹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끝나고 꼭 식사하고 가세요. 네, 그러면은 이어서 다음 곡은요, 칭찬고래라는 제 곡을 준비했는데요. 소양강에는 여러분 고래가 없죠? 그래서 제가 춤추는 고래를 데리고 왔습니다. 칭찬고래 음악 주세요! 어머나 또 늦었네. 가슴이 콩닥콩닥. 아침부터 엄마에게 혼날 생각에 심장이 두근두근 허둥지둥. 돌아보니 내 방에 고래 한 마리. 까만 눈이 너무나 귀여워서 칭찬을 해주었더니 들려드렸는데요. 신이 좀 나시나요? 네! 자, 칭찬고래가 대박날 것 같다 하시면 다같이 손머리로 하트! 그러면 춘천의 최고의 맛 닭갈비와 막국수 축제가 최고다 하시면 손머리로 하트! 자, 여러분 마지막인데요. 이번에는 옆사람 보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시라고 한 번 더 손머리로 하트! 자, 옆사람 보세요! 자, 그대로 반대 놓으시고 하트! 좋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보기 좋아요. 하트 주고받으시니까 좋으시죠?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좋은 일이 또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많이 응원해 주시고 많은 사랑 주신 덕분에 제가 드디어 6월 30날 일본 도쿄에 가서 네, 깜짝 게스트로 공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다 여러분 덕분이에요. 가서 우리 한국의 문화를 열심히 열심히 알리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이어서 마지막 곡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제 곡 중에 야 놀자라는 노래가 있어요. 혹시 아시나요? 네, 혹시 모르시는 분도 계신 것 같은데요. 이번 무대로 많은 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야 놀자! 끝곡으로 들려드리고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가수 김다연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함께 즐겨주세요. 음악 주세요. 알고 싶은 사람.